자, 여러분들 뽀파 먹게 하느라 고생 못 갑니다. 오늘은 2023 플레이 엑스포 현장에 놀러 왔습니다. 엄청난 인파의 줄을 뚫고 지금 입장을 했는데, 한번 전체적인 현장 스케치 쭉 보여드릴게요. 뭐 게임도 많고 토끼 기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특이한 기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거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있네요. 피아노 기계네요. 노스텔지어. 들어와 있는데 딱 멈추는구나. 옛날에 드래곤볼 같은 기계네요. 이거 흔히 봤던 그 스위트랜드 밀판 사탕 뽑기도 있고. 특이한 외국 뽑기 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볼 뽑기. 야, 이거는 4인용으로 늘었네. 원래 2인용이었는데. 이건 딱 봐도 너무 도박성. 부스 입구, 담당이 부스 입구에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시고 대회 전용 발판, 대회 전용 기계에서 선수분들만 이것도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크고 화려한 기계들이 오락실에 있으면 좀 재밌긴 할 듯. 이게 룰을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영어 손농구. 아, 이건 볼링이네, 볼링. 이거 굉장히 넓은 매장이어야 할 수 있겠네. 레이싱 게임. 그 다음에 농구. 이거 뭐야, 이거. 대원미디어 부스에서 뭐 특이한 제일복권 뽑기가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겁니다. 키오스크로 하는 제일복권. 바로 앞에 분이 한장 하셨는데, 아, 이 프랑키가 나가버렸어요. 지금 조로하고 로빈 브룩만 나왔습니다. 32장에 거의 10장이 하나 꼴이죠 거의. 아, 너무 확 떨어지는데 갑자기. 텐션 확 떨어지는데. 아, 확률이 4개여가지고 나쁘지 않아 살려고 했는데. 3장만 해보자 확인.
이제 카드 결제로 되네. 누구신가요? 어, 이 중에서 하나 골라올래? 내가 쌤 가운데가 있다. 나 요거 하나. 요거. 지뢰 찾기가 아닐까? 어, 옆으로 밀면? 아, 아이상. 내 거야. 내 거라고? 두 번째 거 내 거잖아. 밀어봐요. H상. 아니야, 꽝이야, 이것도. 아, 꽝이야? 아, 자동 오픈 해보자, 씨. 아이. 아이만, 사마이, 사마이. 이거, 아, 상의상 하나 가야겠다. 이거 개빡쳐서 안 되겠다. 이게 잠깐 여기다 놓고. 시작. 네. 세 장 더 가. 하나는 나와야지, 하나. 하나. 아, 근데. 키오스크로 하니까 편하긴 하네. 하는 그 손맛이 있잖아. 아, 뜯는 맛은 없어. 이렇게 세게 할까? 이렇게? 아니면 나, 이렇게 나 세게? 나 어디 할 건데요? 나 이거 할래. 나 골라요. 아, 이거는 이거 영영이 뽑은 거. 시작. 아니야, 꽝이잖아. 아, 왜 꽝이야? 그냥 특이하게 다 나오는데. F상. 오, 브루. 좋아. 마지막 하나. 직상. 아, 그래. 하나 나왔으니까. 칩바는 좀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교환을 받으러 갑시다. 자기야. 가방에 하나 더 있어야겠는데? 재밌다, 저것도 기계로 하니까. 근데 역시 푸지는 손으로 뜯는 맛. 아니, 아까 그 느낌 아니야? 그 온라인 게임에서 약간 그 현질하는 느낌. 그러니까. 아, 너무 이것도 막 쓰게 돼. 그냥 이런 그 제일복권도 있다. 저도 처음 봤고. 이게 이제 용산 애니메이트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있나? 피규어를 주시는 동안. 아, 이거였는데 이걸 바로 앞에 분이 뽑아가 버리셨어. 한 장만에 까비. 얘들은 무슨 부분이에요? 좋다, 좋다. 귀엽네. 선택 가능한 것부터 여기. 예. 이거 네 개 중에 두 개 선택 가능. 아, 두 개요? 샹크스하고. 얘, 얘 뭐, 뭐죠? 아, 얘, 얘로 할게요. 야소. 사이즈 한 장. 한 장. 초파. 초파. 역시 복권은 손으로 뜯는 맛. 근데 기계가 있으면 좀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개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매장 입장에선. 몇 장 했지 그럼 총? 일곱 장. 네.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일곱 장 있잖아. 아까 한 장까지? 어. 예. 이거 여섯 장. 예, 예, 예. 자, 브룩 F상입니다. 이거 상의상이고. 이게 이제 거의 풀세트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되게 작아요. 약간 반프보다 높이는 살짝 큰 정도? 무지하게 가볍습니다, 이거. 자, 하여튼 요거 상의상 뽑았기 때문에. 아, 프랑키 너무 아쉽다. 개인적으로 브룩봇 사실. 아이고, 개인적으로 사실 프랑키를 노리고 있었는데 아쉽지만. 아쉽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